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이요. 계속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마둔군 흉노와 강을 점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의 나라죠. 강, 어머니의 민족. 이 강을 점령했을 때는 비록 좀 패배를 겪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민족 정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허창, 이 장로의 한중까지 점령을 하면서 이제 마등은 당당하게 좀 하나의 큰 군벌로서 좀 자리를 잡았죠. 거기다가 헌재까지 좀 옹립을 하면서 주변 제후들을 휘뚜루 마뚜루 할수 있는 그런 대의명분도 얻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수들이 좀 많이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씩 조금씩 등용을 하면서 장수진도 많이 좀 보강을 했어요. 현재 지금 세력은 크게 여기 서촉, 네, 촉 지역의 유장, 그리고 형주의 유표, 중원의 조조, 하북의 원소, 그리고 서주의 유비. 지금 유비가 완전 지금 전투 머신입니다. 네, 계속 주변 군주들을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옷, 여기 양주 지역, 네, 여기에도 좀 쩌리 군주들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조조군의 연함을 좀 먼저 쳐서 여기 완과 신야를 좀 고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조조가 지금 진유에 있기 때문에 완 신야가 고립이 되겠죠. 그럼 여기 두개 도시는 쉽게 점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원소는 지금 한해 쪽에 또 병력을 집중을 해놨습니다. 장수진은 그렇게 크게 뭐볼건 없는데 병사가 지금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완과 신야를 먼저 먹고, 네, 조조를 정리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뭐 준비가 되어 있죠. 화창에 기력들도 좋고, 바로 연함은 쳐주면 될것 같아요. 황충, 서서, 오주천, 마대. 아, 마초가. 마초가 왜 없나 했더니, 마초가 지난 시간에 저 공손석한테 아주, 네, 신명나게 깨졌죠. 그래서 지금 마초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옮기자. 여기는 한수와 장수가 지키러 가겠습니다. 한수, 장수. 그리고 내정을 둘을 시키자. 대의, 장수는 치안. 네, 이렇게 내정 분배를 좀 해놓고. 낙양. 낙양도 지금 병력 많죠? 장수도, 마초도 있고, 방독도 있으니까, 방어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첩보력이 그리고 조금 부족하죠? 첩보를 하나 임명을 좀 해야 되는데, 다 내정에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장수들이라서, 딱히 지금 뭐, 첩보를 할 장수가 없기는 해요. 누가 좋을까? 유표? 방덕? 네, 방덕이를 그냥 첩보관으로 같이 앉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 누가 빠진 거지, 지금? 황충이 빠졌나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진을 해서 임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나중에 좀 건드려주고. 여포는 아직 저기, 네, FA로 풀려 있습니다. 바로 뭐 우리 영지로 오는 즉시 등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비도 오는구나. 수춘의 유비도 오네. 이 방어장이 지금 전인데, 이게 무력이 높은 장수는 공격력이 좋고 통솔력이 좋은 장수가 방어력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전인은 무력은 높은데 통솔력이 형편이 없죠. 네, 방어하기에는 아주 최악인, 네, 그런 장수고요. 돌격으로 그냥 빨리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전이 정도는 그냥 여기 도발로 이끌어내서, 네, 밖으로 끌어내서 본진을 점거해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 원군이 뭐 유비도 오고 조조도 오고 되게 많이 오니까 총대장을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조는 얼마나 왔냐? 제법 많이 왔네. 저것도 싹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비군이 얼마나 왔는가, 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장합이 마대가 지키고 있는 군량고로 장비 9500과 4000. 여기도 뭐 병사는 많이는 왔네요. 일단 전이 끊어주고 추격으로 지금 얼마나 잡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이 전멸은 금방이죠. 아까와 전이를 붙잡았다. 차주 한호.
이러면 부자 문장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총대장은 누구냐? 장음. 장음 군대 군단장이면 이거는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도발로 끌어내기가 아주 괜찮은 장수죠, 장음. 그러면 우리가 이동을 이쪽으로 합시다. 여기가 지금 서문이죠. 서문 앞으로 병력을 좀 집결시켜서 장음이 여기서 지키고 있을 거니까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주군은 일단은 뭐 저기 북문 쪽, 네, 북문 쪽에 좀 집결을 해 있고, 장음도 되게 다혈질인 장수죠.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오세요. 네. 쌍도발에 넘어갔죠. 황충하고 호주천. 기병대에 돌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불에 뛰어드는 약간 불나방 꼴이죠. 그냥 호주천이 살짝 건드려서 마무리 해줍시다. 자, 추격. 연함을 끝났으니까 이제 요두개 도시는 공짜입니다. 장 안에서 장수 하나 보내서 하나 점령을 하든, 완에서 보내든 점령을 하면 될것 같아요. 곽가는 등용이 안 되죠. 가세요. 전위도 안 되고. 차주, 너는 와라. 아니면 붙잡혀 있고. 한호는 아까 하면 풀어주지 않았나요? 향랑이. 그래. 허저 너도 안 되지. 장패도 의리가 좋은 장수입니다. 장음, 포로. 네, 완과 신야가 지금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주영이가 불만이 많다고? 손책과 유비의 동맹. 이러면 손책이 지금 뒤가 안정이 되니까 유표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헌재가 지금 이 마등이 안 만나주니까. 네,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좀 끊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방덕이 완으로 갑시다. 지금 신야에는 장수가 많은데 완은 많이 없죠. 방덕 혼자 가면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또 황제의 얼굴 한번 보러 갈까요? 지금 뒤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겁니까? 당신. 양수를 해고하라. 아니 진짜 좀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 또 마등이 왕좌의 꿈이 있는 그런 장수라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왕좌의 꿈을 가진 장수들 되게 크게 실망을 하죠. 황충, 동윤, 동승 각각 좀 회견 좀 해주겠습니다. 야나 진짜 착하게 좀 살고 싶은데. 네, 황충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했죠. 야 왕좌 애들 좀 면담 좀 하자. 동윤은 아직 괜찮은 것 같네. 동승. 어우, 잘못하면 동승한테 또 암살 시도 당하죠. 황충. 한번 더. 네, 완에 일단은 뭐, 보내놨고. 동승. 자, 일단은 뭐, 한 번씩 회견으로 조금씩 불만은 잠재워줬으니까, 진정들 하세요. 나도 이러고 싶어 이러는 건 아니에요. 네, 저 황제가 삐뚤어 나가면 뭐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서량에서는 기병을 좀 뽑아주자. 그리고 안정. 아, 여기도 장수를 좀 보내야 되는데. 무도도 지금 비어있죠. 여기도 지금 병사가 있는데. 일단은 잠시 대기. 그리고 여포의 행적. 무력. 여포. 아직도 남피까지 올라갔네요. 남피를 타고 이렇게 유비군 쪽으로 가면 재미없는데. 네, 부디 저쪽으로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은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보급로가 끊긴 완은 아주 손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네, 병사는 한 1500, 2000 정도 손해를 본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도시 하나 점령하고 그게 싸게 먹힌 거죠. 오환, 그래, 이민족 한번 움직일 때 됐지. 원소가 지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북평을 한번 좀 잠깐 잘 끊어줬네요. 와, 유비는 진짜 전투기계네. 아니 유효는 그래, 치라는 유비는 안 치고 저기 침략만 받고 있어요. 진작에 좀 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야로 뛸 건데.
현재 지금 신야에는 저 병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수도 지금 우수한 장수가 많죠. 이러면 저 방독 혼자 보내면 좀 위험할 것 같고 누군가를 좀 같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철이. 마철이가 같이 가자. 네, 징병은 좀 한 턴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기력이 없으니까 장 안에서 징병을 해서 좀 같이 보낼 걸 그랬구나. 마철 편에 같이 보낼 걸 그랬네요. 일단 징병 한 턴 하자. 동승 신야 완으로 장수를 이동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조조의 사신 누구를 맡고 싶으셔서 왔나요? 모계 가져가세요. 1600원이나 주는데 또 안 보내줄 수가 없죠. 그래 완전 반격할 때 됐다. 뭐야 졌어요. 역시 뭐 지금 장수진이 가장 좋은 군벌 중에 하나. 유비 만만치가 않죠. 장이 등용될 때 됐죠. 안 돼. 가. 양백이는 되나요? 그렇지. 너는 돼야지. 너도 돼야지. 신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세요. 연포도 안 될 것 같네. 가세요. 누구야? 조조. 한호. 1700원. 야, 조조가 부자라서 참 포로교환비를 푸짐하게 줍니다. 금이 저렇게 많으니까 뭐 줄만하죠. 이번에 임관한 장수들 충성도 86, 81. 둘 다 안전을 좋아하니까 일단은 귀향을 좀 보내놓고. 아, 이번 턴에는 이동을 못하지. 일단은 내비 두겠습니다. 그리고 완은 지금 안전하죠? 신야 말고는 침략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장수들 다 보냅시다. 아, 잠깐, 3명인데 왕찬. 그래, 왕찬은 뭐 전투에 딱히 도움이 되는 인원이 아니니까 둘만 보낼게요. 방덕대장. 자, 그리고 이제 조조를 한번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신야 전투의 결과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흉노에 계속 철기병 모아주고 있죠. 야, 너무 많이 하면 안되겠다 이제. 네, 다음 여기 원소를 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병력이 굉장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평원. 여포는 평원. 원소는 또 누굴 받고 싶은가. 봉기 가져가세요. 양송 가세요. 양백 가세요. 네, 신야는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마무리 해줄게요. 역시 뭐 보급로가 끊긴 땅은 병사가 많아도 쉽습니다. 또 많은 장수도 다 붙잡았죠. 지금 조씨들을 대부분 붙잡았고 순유. 아, 풀어주면 조조 땅으로 갈까 제하로 풀릴까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포로로 잡고 있는 게 맞으려나. 이런 멘트면 얘는 등용은 안됩니다. 하우연 그냥 가봐. 정욱 너도 가봐. 조이는 조씨니까 이전 너는 붙잡혀있어라. 장로 너도 붙잡혀있어. 저항은 그냥 보내주자. 조순도 그냥 가. 장제 이놈은 아이고 보내버리려고 그랬더니 등용이 되네요. 양표 너도 그냥 가. 국회와 합의가 아주 치열하네. 결국 유비가 미나요. 저 유효는 뭐 현재 칭령도 받들지 않고 산월에 계속 박치기 하더니 결국은 유비한테 멸망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화창의 메뚜기는 좋지 않은데. 자, 제하로 풀리나요 아니면 조조한테 가나요? 아, 조조한테 그냥 가는구나. 고립된 땅이라도 일단은 조조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일단 여기 신야를 정벌을 했고 장제가 정신을 좀 차렸네요. 지금 충성도가 괜찮죠? 우리는 치안만 좀 신경을 써주자. 포융이 그리고 장제. 여기는 그냥 방덕이 지키겠습니다. 나머지 장수들은 좀 빈 땅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일단 안정으로 장제가 가.
그리고 무도. 무도로도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무도로는 후융이 가라. 너 안전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둘이서 그냥 치안이나 좀 만져주고요. 네, 왕찬도 일단 병사를 이쪽으로 좀 다 옮겨주겠습니다. 네, 왕은 지금 뭐 안전한 땅이니까. 네, 그래서 조조군의 지금 왕과 신야 정리를 했고 조조 나머지 땅 정리를 하러 가야 되겠죠. 일단 초는 들어가면 유비가 헬프를 오니까 어디부터 정벌을 좀 해주는 게 좋을지. 네, 일단 여기 흉노의 철기병을 좀 전방 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소보다 우리가 조조를 치는 게 먼저니까 흉노에서 철기병 전방으로 이동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창까지 좀 이동을 시킬게요. 코바니 원소 어디야? 신야를 바로 치는구나. 지금 우리 연암에 되게 좋은 장수들이 많은데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네, 신야로 왔습니다. 원소도 끊임없이 괴롭히는구나 조조를. 야, 유표도 꽤나 지금 전쟁 기계죠. 황조 소비 붙잡혔다. 이러면 이제 유표도 더 이상 저거를 칠 힘이 없습니다. 손책을 칠 힘이 없죠. 자, 누가 나왔냐? 개월 문빙 분홍 6위 양송. 양송은 붙잡히면 이제 안녕이다. 네, 원군이 왔습니다. 빠르게 마무리, 붙잡아 줄게요. 저기 전멸을 시키고 저 장수들을 붙잡아서 우리 인재풀이나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송이 혼란에 걸렸죠. 요거 한 방에 보낼 수가 없구나. 호통으로 한번 양송 말에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별한 양송 당장 그 목을 베어주겠다. 호통. 오, 양송이 꽤나 용맹한가 봅니다. 네, 호통에 말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질민천 궁혈개파. 네, 방덕의 필살기 이름이 굉장히 좀 기네요. 자, 양송 전멸. 네, 다음은 이제 문빙한테 위전을 보내서, 네, 문빙을 일기토로 붙잡아 주고, 그리고 군량고를 털로 한 부대 좀 보낼게요. 호주천이가 가자. 그냥 일로. 그리고 방덕 참군도 문빙을 혼란. 아니, 문빙이 계속 혼란에 지금 걸리다가 막상 일기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혼란이 안 걸립니다. 지력이 37인데. 마철이 위험하네. 뭐 괜찮겠죠? 방덕이 1670. 야, 서서가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라. 의외로 고전하는데요? 잠깐만, 우리 총대장이 방덕이었죠. 아하, 저거를 깜빡했네. 하운 등용, 한섬 등용. 마철은 참 고전한다. 이젠 안 돼요. 네, 참 포로로 많이 붙잡혀 가네요. 방덕이 이게 생각보다 저 통솔력이 낮아서 방어할 때는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흉노에서 장병을 좀 이동을 합시다. 유표가. 네, 일단 재편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야 쪽으로는 서서도 같이 옮겨서, 네, 방덕과 좀 수비를 맡겨놨고 연암은 마대가 좀 지키게 뒀습니다. 그리고 허창으로 지금 철기병, 기병, 보병 다 옮겨놨고 마초, 황충, 장수, 호주천. 네, 요 장수들로
진유, 네, 심장부를 바로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해 쪽에서도 병사가 많이 빠졌죠? 업으로 이동을 시킨 것 같은데 이러면 낙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소재 확인을 해봐야지. 업고 평원. 아, 이번 헌재가 제발 나를 간신으로 좀 만들지 마세요. 원소 토벌 콜. 자, 충신이 돼봅시다. 만족하시나요? 이제 좀 불만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아, 낙양으로 오는 게, 저게 지금 병사가 업으로 이동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쳐서 저기 없던 거였구나. 이러면 다시는 이제 우리 낙양으로 좀 오지 못하게 철기병 부대에 매운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야 쪽으로는 옮겨놓기 잘했네. 향랑이? 아, 마대가 기력이 없구나. 유비는 유효. 유효는 그냥 가겠네요. 이번 턴은 잘 못 튀어는 내네. 자, 막아봅시다. 누가 왔나요? 제갈근 옹계 송원 요하.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근데 원군만 도착하면 철기병의 공격에 금방 휩쓸려 나갑니다. 아니, 철기병 부대인데 이렇게 원군이 안 오죠? 철기병이면 좀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피해가 있긴 있죠. 전투에서 질 일은 없는데 네, 좀 피해가 있습니다. 자, 철기병 부대가 빨리 이제 상황 정리를 좀 합시다. 적군 부대 선멸. 그냥 나머지 냅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 이대로만 가도 그냥 네, 원소군은 바로 전멸이죠. 제갈근 옹계 전멸. 소군도 잡아주고 요하만 남습니다. 요하도 의협장수라서 배신할 일은 없죠. 군량고만 딱 털자. 네, 요한은 퇴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더 피해를 더 줬어야 되는데 적의 도주를 또 허용을 했네요. 원군이 좀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 제갈근도 등용이 안되는 장수. 그래, 유표가 선책을 좀 진작 뭐 점거를 하든 지키든 했었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손책에게 반격의 기회를 좀 줬죠. 너는 여기서 더 좀 혼나자. 서서와 방덕, 그리고 왕찬이 참군으로. 지금 적의 규모는 처음 왔을 때랑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서서가 총대장으로 왔기 때문에 방어는 아까보다 쉽습니다. 네,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 방덕으로는 약한 놈부터 먼저 좀 전멸을 시킬게요. 잠깐만, 일기토를 해볼까? 문비잉에게 일기토. 그리고 서서. 서서는 그냥 여기서 잘 막아주면 되겠죠. 위전 문빙. 첫 번째 일기토 시도는 실패. 평총을 그래도 저 원군으로 보내지 않았나요? 누가 좀 고사리 손이라도 좀 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지, 일기토는 왜 이렇게 안 걸리는 거야? 네, 무려 뭐 12일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적군 부대 선멸. 네, 드디어 걸렸죠. 필살기로 일단 선지 공격을 일단 좀 제압을 하고 필살기 호통.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필살기에 3톤 내놓을까?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만만찬 놈이 나타났군. 끝까지 싸워볼 수밖에 없다. 일단 상큼하게 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필살기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문빙이 마무리가 됐죠. 좋습니다.
방덕이 한 건 해줬네요. 나머지들은 더 쉽죠. 네, 무력들이 좀 형편이 없기 때문에. 네, 향랑이 한 건 해줬습니다. 잘했네요. 아, 저 잡아주지 못한 건 좀 아쉽다. 네, 저 장수들을 싹 잡아줘야 유표가 다신 좀 들어오지 못할 텐데. 아니, 유표님은 우리를 칠 게 아니고 저 손치기나 좀 막으세요. 문빙 등용 좋다. 유표는 왕랑과 동맹. 뭐 맘대로 해라. 신야 쪽의 장수. 문빙. 네, 충성도 지금 좋죠. 우리가 장군직이 지금 또 남아 돌기 때문에 이런 장수들 좀 장군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빙은 부상이었지. 자, 위북 장군의 직을 줄게. 그리고 마휴도 그냥 비장군 임명. 우리가 지금 금이 좀 없죠. 서서가 그냥 여기서 징병을 해서 못 들어오게 좀 합시다. 123명이면 이제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지경까지 지금 떨어졌고, 이제 우리 조조 심장부 진유 치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이거가 이제 군량고 지켜주고, 마초, 황충, 장수가 철기병으로 나머지 좀 다 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해가 지금 병사랑 장수가 없는 거 보니까 또 낙양으로 오나? 느낌이 좀 살짝 그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장제를 미리 보내놓을까? 네, 장제를 보내서 방어에 좀 미력하지만 도움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원. 아, 송원도 충성도가 낮았구나. 네, 어서 오세요. 원군을 보낼 곳은 없지만. 아, 유비가 또 오네. 저 귀찮은 유비. 조조 총대장인데 4700. 네, 빨리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와, 지금 조조와 유비의 원군이 왔는데 무려 지금 5만까지 늘어났어요. 유비군이 별 볼 일은 없는데, 장수진은 별 볼 일은 없는데, 군사가 지금 되게 많죠. 조조를 붙잡았다. 와, 저 붙잡기 힘들다는 조조를 붙잡았네. 19,400. 총대장은 누군가요? 하우돈. 끌어낼 수 있는 장수가 그나마 장압밖에 없는데, 야, 이번에는 좀 만만치가 않다. 일단은 병사를 양쪽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요쪽에 두 부대, 저 반대쪽에 두 부대, 이렇게 나눌 건데, 아니다, 세 부대 한 부대로 좀 나눌게요. 이렇게. 그리고 마초는 이쪽으로 살짝 갑시다. 가운데 있어서 좀 헷갈리게 해볼까요? 아, 복병. 장수와 마초가 부상. 아, 참군을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게 여기서 좀 손해를 많이 봤네요. 역시 조조의 본거지답게 지금 뭐 함정 설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장압. 곽사가 있었구나. 자, 됐다. 이러면 됐다. 다 이쪽으로 와서 곽사를 도발을 해보자. 마초 여기 대기. 네, 함정 여파로 지금 우리 철기병들이 꽤나 많이 다쳤죠. 이번에 만약에 저 도발이 안 된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황충은 총대장이니까 전멸되면 아예 끝이잖아요. 황충은 좀 아껴주고 총대장을 제거하라. 네, 요 명령으로 갈게요. 장이거도 각사 도발. 네, 이번 전투의 운명이 이번 도발에 달렸습니다. 됐네요. 잠깐만. 총대장을 제거해 주려면 여기 성문에 붙어야 되는데. 아, 철기병이라서. 네, 성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철기병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패착이네. 곽사가 성 안으로 과연 들어갈까?
정부청을 점거하라로 하고 일단 곽사를 제거해주고 그냥 여기 힘으로 뚫어내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정부청 점거. 황충은 안 돼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장합이나 슬슬 도발 한번 해보자. 장합이 넘어가주면 너무 땡큐인데. 타이밍이 나오나요? 아, 됐다. 박사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멸이 돼주는 덕분에 성문을 잘 열었습니다. 네, 이번 전투는 좀 운이 좋았네요. 장합은 뭐 군령을 털러 가든 몰라든 알아서 하시고 철기병의 성원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전투 끝이죠. 정무청 점거가 쉬울까 아니면 총대장 정리가 쉬울까. 철기병이니까 내 정도도 조금 지켜줄 겸 총대장을 잡아주겠습니다. 하우돈. 황충도 하우돈 때리자 그냥. 장합은 내비둘게요. 불량고로 가든 말든. 야 이건 아니지. 야 장이거 이건 아니지. 어 장합이 아 구원군의 총대장이 하우돈이었구나. 이번 전투는 진짜 좀 어리버리하게 했는데도 승리는 했습니다. 역시 뭐 철기병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왕. 자 이번에는 풀을 장소가 좀 많겠다. 곽가 가세요. 배원소 너는 포로. 미축 유비. 아니 미축 아니 간소미의 미축이 이렇게 배신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간홍도 확실히 마등이 저 유비 쪽에 상성이 좋아서 등용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왕이 하우도는 그냥 가. 장려도 그냥 가. 만충 너도 많이 잡히지 않았어? 그래 등용 될 때 됐지. 아들은 가. 목에 가. 장횡 포로. 사만왕. 사만왕도 우리 장수였는데 어부나는 그냥 죽어라. 그렇지 장합은 저 배신의 아이콘이죠. 한섬 넌 한 번만 좀 봐줄게. 조조 가세요. 이거 보량 못 막죠. 원소가 좀 어부지리를 했네요. 네, 다 복양에서 온 지원군을 다 좀 진류해서 우리가 갈아준 덕분에 곽사 주었네. 이건 원소가 이제 좀 너무 크는데. 요격. 네, 요걸로 한번 좀 막아볼게요. 그리고 좀 여의치 않으면 그냥 성에서 농성하면 됩니다. 낙양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어 만만치가 않죠. 총대장 알량에 지금 기병대까지 와서 이거는 그냥 성에서 지켜주는 게. 오 근데 기병대 지금 옹계가 기병대를 입고 나왔는데 병력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알량이 총대장이라서 일단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면 좀 싸워볼만 하죠. 네 야전에서 일단 좀 싸워보고 싸워보다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때 퇴각을 해도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좀 전투를 해볼게요. 네, 이제 원소군하고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옹계부터 좀 빨리 제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동승은 어차피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동승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장제가 옹계부터 전멸을 좀 시키자. 네 잡았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승이 지금 통솔력이 높고 원소군의 장수는 알량 빼고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방어는 해냈죠. 장제는 이제 좀 빠지자. 이쪽으로 그냥 가. 공기포획. 알량이 설치기 전에 좀 빨리 불량고를 제거를 좀 해주라. 누가 남았나요 이제? 요하와 제갈근. 자 이번 전투는 승리를 했네요. 제갈근도 잡아주고 저 장수들 다 그냥 포로로 잡아줄게요. 네 포로 줘봤자 계속 쳐들어오기만 하고
알량은 추격을 해서 잡아주자. 아, 이걸 놓치네. 다 포로입니다.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신야로 온 거를 캐치를 못했어? 우리 이제 저 첩보력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죠? 네,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왕찬도 그냥 참전하자. 서서 총대장. 육효가 진짜 왜 그러나요? 오, 감령을 총대장으로. 이번에 좀 제대로 왔죠? 네, 지금 여기 둘둘씩 나눠서 각자 동문하고 여기 북문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2000, 2900, 다 해서 한 5000 정도 지금 되고, 여기가 많네. 일단은 여기 신야성이 근데 이 내구도가 높지 않아서 아마 성은 한번 뚫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소비 전멸, 향총. 여기 지금 동문이 위험하죠. 동문으로 지원을 갑시다. 문빙. 그리고 여기는 왕찬이 가. 네, 왕찬이 이쪽으로 가서 저 소비를 향총을 전멸을 좀 시키고 방덕도 이쪽으로 오자. 300대, 200대 괴월 전멸. 향총 800, 777, 396, 806, 75. 네, 지켜는 냈습니다. 그러면 한 부대 이제 바깥으로 좀 돌릴게요. 문빙. 구동퇴가. 감령이 과연 저 성으로 올지 퇴각을 할지. 야, 이걸 오네. 와주면 뭐 땡큐죠. 어디로 오든 땡큐입니다. 이쪽으로 오는구나. 뚫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잡아. 그렇지. 네, 감령을 잡았어요. 이번에도 다 포로입니다. 6위 정도만 보내주고 나머지 다 포로로 좀 잡아줄게요. 6위는 그냥 가. 감령. 야, 좋은 점수를 또 얻었네. 이거 딱 봐도 매복이죠. 그래, 와라. 만총 유표에게. 유비는 누굴 찾아가려고 하나요? 배원소. 그래, 배원소에 1200원이면 괜찮지. 감령 안 돼. 감령은 안 된다. 충성도 88. 우리가 지금 저 조조를 잡았었기 때문에 아이템 줄 게 있습니다. 감령. 쌍철극 가져가세요. 어우, 다행히 감령을 지켜냈네요. 이번 턴에 배신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켜냈습니다. 장압도 충성도가 꽤 괜찮았구나. 야, 악진 말고 감령. 저 악진은 뭐 보나마나 매복의 독이죠. 자, 이제 신야. 더 이상 이제 진짜 좀 오지 못할 것 같은데. 장수는 맞네. 유비는 건업에 지금 병력 집중. 조조는 초만 남았다. 321. 야, 많기는 하다. 네, 이러면 좀 장수 재분배를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 신야에서 허창 쪽으로 방덕하고 문빙을 좀 옮겨주고요. 네, 일단 뭐 장수진 이동을 했습니다. 신야는 감령과 써서 둘이 지키고요. 낙양으로 여기 왕찬을 좀 이동을 시켜놨어요. 네, 징병이 되는 병사들을 전방으로 좀 옮겨줘서 한 198년 12월쯤 이 조조를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뒤에서 유비가 지원을 온다는 거죠. 네, 그것과 좀 감안해서 충분한 병사를 좀 옮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철기병이 좀 메인이 돼야 되니까 허창으로.
아, 그때 기력들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 마초 황충이 메인 돌격 대장들인데, 이러면 진유로 옮겨야 되겠는데요? 병사를 진유로 옮겨서 진유수 초를 좀 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허창은 방독하고 한수, 호주천이 좀 지켜주고, 우리가 지금 또 금이 없죠? 금을 마련을 좀 하겠습니다. 네, 6천에 지금 금을 좀 샀습니다. 신야가 조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치안이 낮은데, 일단 감령과 서서가 최대한 민심을 좀 만져주고요. 호주천이 징병, 그리고 진유, 연함에서 각각 좀 징병 진행하겠습니다. 조조가 또 왔어. 누구? 이전, 가져가. 원소. 원소는 누굴 찾으러 왔나요? 제갈근, 2300이면 참 금을 많이 줬죠. 아, 또 어디로 오는 거야? 진유로. 동맹국은 또 어디지? 유비. 그래. 유비는 오죠. 네. 어차피 우리 유비의 좀 병력을 줄여놔야 나중에 우리가 조조를 칠때좀 편하기 때문에 유비에게 원군을 요청을 좀 했고요. 연함에서 가는 게 날려나? 악진을 보낸다는 거는 그냥 뭐 배신을 해달라는 거죠. 악진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방덕이 가라. 기병을 끌고 가. 서량의 기병으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원소도 합의 깨라. 요격. 아, 그리고 첩보를 하나 더 임명을 한다는 거를 좀 깜빡했네요. 야, 여기 지키는 장수들도 좀 만만치가 않죠. 하나같이 좀다 쟁쟁합니다. 자, 총대장 하우돈, 조홍, 조인, 하우연, 장료. 그냥 뭐다 에이스급 장수들만 나왔죠. 이거 전투 길게 끌거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역공으로 쳐버릴게요. 하우돈, 총대장을 제거를 해서 전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지금 병사가 몇이야? 4300. 장압도 가지 마. 여기 지키자. 이거 무조건 그냥 하우돈이 먼저 죽기는 하는데, 정말 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만에 하나의 변수까지 좀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방덕까지, 네, 기병대. 서량 기병과 철기병. 요거면 그냥 아주 손쉽죠. 가능하면 좀 유비를 이용을 좀 하고 싶었는데, 유비는 추격할 때나 좀 같이 해라. 야, 보내는 게 이거 하나야. 아까 조조 구원해줄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데리고 오더니, 겨우 지금 저거밖에 안 왔어요. 조홍백원 다 잡아줬네. 장료. 일단은, 해방. 조인도 그냥 가라. 하우연도 그냥 가. 공손범? 공손범은 뭐죠? 장수가 또 밀담을 하고 있다고? 장수는 배신할 장수가 아니죠. 장수는 배신할 장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들어왔던 장수가 이름이 뭐였죠? 공손범이었는데, 공손범이 전방에 있으면 매복의 독이고, 후방에서 들어왔으면 그냥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공손범이는 어딨니? 흉노. 이거 매복의 독이네. 진양에서 지금 보낸 거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포가 왜 아무데도 임관을 안 하는 걸까요? 우리의 도시라도 좀 와주지. 지금 업. 그냥 원소군의 땅을 계속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의도를 좀알 수가 없네요. 네, 이제 진유 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다 기병하고 철기병, 보병까지 다 옮겨놨고, 일단은 첩보 하나 임명을 좀 할게요. 지금 그냥 한수를 첩보로 앉혀놓고, 이제 마초는 빠져. 마초 빠지고, 감령까지. 이렇게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아, 잠깐. 감령이, 저기 지금 치안을 좀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령 잠깐 기다리고,
방덕? 그래, 방덕이가 해라. 1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놓치는 건 거의 없겠죠. 조조 이제 끝장을 내겠습니다. 마초가 아직 못 나가나? 아이고, 한 턴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도 마초는 같이 가줘야죠. 장아비 한 턴 더 진경, 흉노도 진경. 네, 턴 넘겨주겠습니다. 또! 아니, 뭐 유장은 계속 이민족한테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추죠? 가끔 유장이 저를 먼저 점령하기도 하는데, 원소도 이제 좀 점령을 해라, 하기. 원소의 사자 옹계 가져가세요. 네, 이번 턴에 이제 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황제에게 조조를 치라는 명령 하나 받았으면 참 좋겠네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니, 자꾸 왜 우리 나쁜 사람 만드십니까? 우리 왕좌의 꿈을 가진 형수들이 또 불만이 쌓이지 않았나요? 그래, 야, 동유는 황제 너를 좋아해. 근데 왜 쟤를 내치라 그러는 거야? 동승, 미축, 대의의 꿈을 가진 형수들도 아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래됐는데 마휴. 그쵸, 불만이 쌓입니다. 황제를 홀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마초, 야, 너 아들아, 너는 아빠를 이해해야지. 한 번만 더 얘기를 들어보자. 기력이 앵꼬. 아니, 황제가 좀 이렇게 들어줄 법한 요구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쩔 수 없지만 좀 가능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황충이 대장, 지력은 양수, 책사. 네, 이렇게 이제 조조 198년에 마무리해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포가 지금 허창에 왔어요. 여포는 바로 꼬셔줘야죠. 왜 안되지? 여포는 우리를 싫어한 이유가 없는데 왔습니다. 네, 최고의 장수를 얻었죠. 충성도 83. 봄을 주면 됩니다. 여포, 최고의 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천검, 방천왕국보다 좋은 칼이죠. 충성도 100 됐네요. 네, 아주 좋은 장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은이가 좀 빠질래? 여기급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마대가 빠지자. 그리고 마대가 정은과 바꿔. 자, 이제 조조 마무리. 수춘에서 지금 원군이 오죠. 1만 정도. 전혀 뭐 문제될 거는 없고 기병대로 조조 잡아주겠습니다. 네, 장료가 지금 뭐 요격을 나오는 건가요? 군량고를 털러 가는 건가요? 아마 군량고를 털러 가는 것 같죠. 조조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군량고를 간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포기하겠다는 뜻인가요? 장수는 왜 그래? 조조에게 쌓인 게 많은가요? 자, 유비 이제 오세요. 유비가 안 오네. 뭐, 철기병 기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상, 총대장이 하우돈. 그냥 힘으로 뚫겠습니다. 총대장을 잡기로 명령을 해놓고 이쪽 그냥 성문 뚫고 전투 마무리 할게요. 조조가 참 함정은 많이 심어놨네. 방위도 950. 요 원군들이 올라가기 전에 딱 뚫어주면 베스트. 피해가 가장 적죠, 그렇게 되면. 기병이 5000까지 줄겠구나. 네, 좋습니다. 성문을 잘 뚫어냈어요. 총대장만 잡아. 총대장만. 하우돈만 잡으면 되죠.
황충이 4900. 마초는 철기병에 병력이 많다. 자, 마무리. 다 잡아줍시다. 네, 이렇게 조조군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장 뭐 좀 피곤한 군주 중에 한 명이 조조인데 무난하게 마무리를 했죠. 이 장수들은 어찌 풀어줘봤자 다른 군주한테 가서 회방만 노니까 등용이 안 되더라도 그냥 포로로 다 잡아주겠습니다. 가후는 두 번째 인관. 이방도 그냥 붙잡혀 있어. 장비도 협상카드로 써주고, 조홍도 잡아주고, 조인도 잡아주고, 조씨들은 다 붙잡혀 있읍시다. 진교 등용. 한호도, 아유, 참수를 시킬걸. 저것도 그냥 되게 성가셨죠. 두세 번 정도 붙잡았는데 계속 배신을 한. 야, 원수가 여기서 참 이 반사 이익을 많이 보나 했더니 막상 뚫어내지를 못하네요. 유비가 이제 조조를 도와주러 왔을 때 원소가 이득을 좀 봤어야 되는데 전혀 원소가 지금 저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헌재로부터 우림 중랑장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군을 치라는 네, 그런 밀서를 내렸나요? 근데 헌재가 우리 동맹을 시켜줬죠. 유비랑 지금 저희 마등군은 동맹입니다. 가후가 93회 충성도로 드디어 왔구나. 우리 이제 군사를 바꿔줄 때가 됐죠. 서서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신 서서는 저 첩보관으로 임명을 좀 해줄게요. 방덕 빠지고. 네, 일단 뭐 초에 지금 임관된 장수들 뭐 가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장수들이 충성도가 지금 너무 안 좋죠. 일단은 저 서량으로 좀 귀향을 보내고 어차피 이 친구들은 또 뺏어갈 겁니다. 유비가 또 뺏어가겠죠. 그전까진 최대한 좀 지켜볼 수 있으면 지켜보고 다음 적은 역시 원소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유비하고는 평화 상태이기 때문에 동맹 상태죠. 네, 전투를 지금 치를 수는 없고. 자, 양수가, 아니, 여상이 진경을 하자. 네, 이제 원소하고 장을 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소를 좀 양단을 할 거예요. 네, 업하고 남피를 쳐서 이곳 세 곳, 이곳 세 곳을 좀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을 먼저 좀 칠게요. 일단 여기 허창 쪽으로 장수, 주요 장수들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바로는 전투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기력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저 기력이 좀 차는 대로 한 199년 3월 정도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이 200년부터 시작이었으니까 뭐 얼추 비슷하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저 원소와 장을 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유비 또 유비겠죠. 진짜 유비도 참 너무했어. 원소 봉기 이제는 안 줍니다. 줄 필요가 없어요. 악진? 악진이 왜 밀담을 하죠? 아, 저 매복이 독인 걸 모르는 누군가가 밀담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원소가 이제 한비 점령할 때 되기는 했죠. 아, 원소 토벌에 기한이 있었구나.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인덕이 아주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헌재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간신의 루트를 제대로 타고 있네요. 네, 완전 지금 뭐 간신 중에 간신이죠. 우리 인덕도 굉장히 떨어지고 회견도 이제 좀 해줘야 되겠는데, 원래 회견을 거의 안 하는데 회견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장수, 네, 지금 다 불만이 이곳저곳 터져나가죠. 아, 이번에는 저 헌재를 옹립을 한 게 약간 독이 됐습니다. 종료의 토론, 그냥 얘기만 들어줄게. 어차피 저거 제도 짓자는 거라서 아무나 와. 제도
안 해요. 우리 제도는 안 합니다. 뭐 의견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등의 기력이 몇인가요? 다 15. 3명 정도 해결될 수가 있구나. 자, 황충. 중요한 장소들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방덕이? 얘는 의협이라서 괜찮아. 유비의 사신. 장비는 보내줘야지. 차주 가고. 원소가 석패로 오고 있다. 석패를 오고 있으면 알아서 막으세요. 우리 장수 지금 빼간 게 몇 명인데. 이게 지금 뭐 양심도 없죠. 장음. 장음도 등용이 됐다. 87. 얘도 가겠죠? 손책한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자, 등용을 할 만한 장수들이 지금 있나? 여기 우금. 이 짭 우금은 그쵸, 되죠. 네, 얘는 뭐 딱히 어디 소속이 됐던 장수가 아니라서. 어디서 됐지? 잠깐만, 여기 완태수? 충성도 93. 아우, 됐네. 많이 비어있는 땅이었는데 딱 우금이 등용이 되면서 바로 태수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조한테 잡았던 장수 중에 등용이 될 만한 장수가 또 있을 거거든요. 하우영 같은 애도 약간 저 야망이 있는 친구인데 일단은 둡시다. 화창에서 업을 먼저 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출진을 할게요. 철기병은 역시 여포가 잘 어울리죠. 장합은 그냥 보병. 대장은 황충.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내정이나 해줍시다. 네, 업은 지금 고람밖에 없네요. 고람만 잡으면 끝인가? 아마 여기 복양에서 업으로 원군이 갈 것 같은데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죠. 나머지 도시들 징병만 좀 해주고 그리고 전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군량을 또 사야 되겠네. 미추기 사자. 허조! 허조가 유장을? 기방을 넘겨달라. 가져가세요. 어디죠? 시냐? 야, 얘네도 참 꾸준히 친다. 유비는 그냥 알아서 막으세요. 아니, 이제 양심도 없어. 합의도 수복을 할 분위기죠. 건업의 원체 저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합의는 수복을 해냈네요. 이러면 소패도 안전한가? 그렇지, 밀어붙여. 잘했다. 네, 유비군의 소패도 떨어졌습니다. 여긴 좀 재밌게 흘러가죠. 남피에서의 원군. 옹계와 고람. 참군 동소. 아, 병사를 좀 이동을 시켜놨나보다. 네, 빠르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네, 딱 원군이 적시에 왔어요. 네, 고람을 전멸시켜주면서 그냥 깔끔하게 저 원군 잡아주면 업의 전투 아주 쉽게 끝이 납니다. 다 잡아주자. 옹계, 엄준, 양표, 왕수 다 잡았고. 농성할 장수가 또 있어? 성이. 성이는 끌어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인은 아주 쉽게 지금 도발에 넘어왔습니다. 어서 내려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력이 20이죠. 한수의 도발. 여포도 성의를 잡자. 네, 이렇게 업전투 우리 최정예 부대를 보내니까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남피를 자르면 이제 여기 북쪽 아니면 여기 중원 쪽, 네, 둘 중에 하나가 좀 고립이 되겠죠. 다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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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수는 등용. 성의도 등용.
유효도 좀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 감령이 총대장, 서서가 총대장. 이만의 명령이면 많지는 않은데 뭘 믿고 들어왔나요? 계속 저 패배했던 장수들만 보냈죠. 이번엔 좀 싸그리 감령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게. 네,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령이 일단 좀 약한 친구들부터 하나씩 돌격으로 끊어줄게요. 향총이 좋겠네. 서서도 향총 같이 좀 끊어주고, 아, 서서는 불을 붙이자. 서서가 화기에 강하죠. 네, 기순장수 감령의 활약으로 지금 5명, 3군까지 6명의 장수를 모두 전멸을 시키면서 다 잡아줬습니다. 향총, 등용, 부동포로. 아, 6위는 그냥 보내줄걸.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이제 쉽게 육조금도 못 들어오죠. 장수가 3명밖에는 이제 남지는 않았습니다. 마철이 아직도 포로네. 충성도가 몇이길래 향총이 태수냐. 꽤 높네요. 지금 보경과 소패가 고립. 유비는 소패로 바로 들어갈 수가 지금은 없죠. 건업에 집중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소패는 바로 좀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유에서 소패를 먹어줍시다. 문명 혼자면 충분하죠. 그리고 진유에서는 방덕이 복양으로. 아, 호주천이 가라. 얘가 꿈이 정복이라서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업에서는 남피. 아, 남피가 완전 신장부구나. 아니, 그리고 공손범이는 배신을 금방 할 줄 알았더니 배신을 안 합니다. 저거는 배신 장수가 아니었나 봐요. 신여도 지금 병사가 되게 많이 쌓였고 428명. 더 이상 징병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진영을 좀 쳐주고 싶기는 한데 철기병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요렇게 업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진영을 뚫으면 바로 업으로 수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흉노로 장수를 좀 기력이 많은 장수를 좀 보내줄게요. 여포랑 한수 정도면 충분히 뚫어내겠죠. 자, 여기는 징병을 그냥 한 턴 좀 해주고, 네, 흉노에서 다음 턴에 진양 들어가 주겠습니다. 강에서도 철기병은 계속 뽑아 줄게요. 서량에선 서량기병. 또 어딘가요? 아, 유비가 소패를 친다. 이거 막아내라. 그렇지. 이제 뭐 나머지 보급이 끊긴 땅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양과 소패 아주 쉽게 점령을 했죠. 근데 보급로가 끊긴 땅은 그냥 공짜입니다. 등용한 장수. 네, 등용이 뭐, 오, 신배가 등용이 된다고? 어차피 뭐 다 등용들은 대부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충성도는 낮겠지만 다 가죠 그냥. 아우, 인덕 40이면 이제는 안 돼. 인덕 관리 좀 합시다. 무슨 욕을 해도 좀 들어주겠습니다. 네, 직위 줄게요. 그리고 우리 수고한 장수들 바로 이제 헌재에게 사바사바 해서 얻은 요 직위들 좀 나눠줘야죠. 네, 이제 저기 진양 공략 준비가 끝났습니다. 흉노에서 바로 진양 쪽으로 출진을 좀 해줄게요. 마슈도 가서 군량고 지킴이를 해라. 그리고 한수와 여포가 끝장을 내주겠습니다. 여포 총대장. 업에서는 요 진양의 소식을, 네, 진양을 좀 마무리를 하고 철기병을 받은 다음에 원소의 심장 남피로 들어가면 되겠죠. 와, 유전과 육조가 이제 드디어 붙는구나. 유비, 육조. 아, 유효는 진짜 왜 진작
병사가 많을 때 유비를 점령을 안 해서 요렇게 좀 엔딩이 되나요? 유효가 좀 아쉽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재를 이용해서 좀 기회를 준 건데 뭐 기회를 좀 못 살렸죠. 자, 여포의 철기병 기병대 서황. 서황을 한번 좀 일기토를 한번 살짝 해볼까요? 네, 한 턴에서 안 되면 그냥 바로 저수 돌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슈는 군량고를 지켜라. 지나가는 길에 한번 살짝 일기토 걸어보고 딱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위전에 걸리질 않았네. 오! 역시 서황! 이렇게 나와야지 재밌죠. 보물. 아, 여기 적토마만 있었으면 되는데 적토마가 없네. 자, 측면 공격과 필살기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5원의 연봉선이다. 여놈의 목을 당장 베어주마. 측면 공격이 여기서 빠졌네요. 이러면 뭐 전투 여기는 끝이 났죠. 아, 필살기가 3탄에 겹치네. 진귀곡. 네, 여포의 고유 필살기 잡아주세요. 그렇지. 아무리 뭐 서황이 용맹해도 여포한테는 안되죠. 마초가 공손송한테 패배하고 뭐 이런거는 여포한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딱 진을 점령을 못해주나? 아이고, 공성전까지 가는건 좀 별론데. 번주는 여기로 뛰겠고 얘네들은 뭐 저... 네... 도발로 끌어낼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니죠. 일단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라. 여포는 저... 번주 먼저 잡아주고요. 마슈도 번주부터 잡아주자. 얘를 놓치게 되면 군량군데 그럴 일은 없겠죠. 철기병으로 돌격을 하니까. 네, 번주 전멸. 잠깐, 뭐 원군이 왔어? 이러면 저 군량군을 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포하고 저 한수가 이쪽으로 띄워주고 마유는 여기서 약간 좀 움직임 한번 주고 군량고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부대만 가져줘. 반경 한 부대 이러면 괜찮아요.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 진양이 참 튼튼한 성이기는 하네. 어, 조범도 들어왔구나. 너도 성문 뚫자. 총대장을 제거하러 갑시다. 네, 얘네가 여기 오기 전에 성문 뚫리죠. 일단 뭐 300대가 되면 얘네가 내려가기 때문에 됐습니다. 네, 철기병의 돌격으로 전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수. 철기병이면 진짜 막을 수가 없죠. 저수 포획. 나머지도 다 싹 잡아줬습니다. 네, 이제 진양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원소도 금방입니다. 번주가 도주. 소황도 그냥 붙잡혀. 다 잡아줄게. 유효 사망. 네, 조조군의 장수 일부가 또 벌써 1년이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 밉살스러운 조조 그때 마무리를 좀 했죠. 그리고 원소군도 거의 절반까지 밀어냈는데, 네, 이 남피에는 아직 좀 남피가 건재합니다. 장수도 굉장히 많고 병사가 일단 600명이나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 이 원소를 좀 제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원소 다음은 유비가 되겠죠. 성가신 존재들. 유비까지만 밀어내면 천하통일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육효도 계속 신야를 좀 침공을 했었는데 잘 막아냈었고요. 유장은 뭐 병사만 많은 껍데기. 근데 이것저것 또 장수들 많이 주워오지 않았나요? 허저랑 위연이를 다 갖고 있네. 네, 얘도 이곳저곳에서 좀 많이 주워와서
그래도 병사만만은 원래 껍데기인데 아니네요. 많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많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인덕이 지금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의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지금 마등의 인덕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황제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오늘 좀 플레이를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